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네, 오늘은 오디오 편집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오디오 부분에서 좀 잡음도 좀 심하고 또 말이 느리다 보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듣는 분들이 좀 편하라고 했는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오늘 오디오적인 면에서 잡음도 한번 없애보고 또 오디오 더킹이나 또 오디오도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좀 영상을 좀 녹음을 했는데 필수가 되었는데요. 네, 이게 원본이 돼 좀 말이 좀 느르게 됐어요.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는데 네, 좀 말이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속도를 좀 빠르게 어제 조금 빠르게 해서 올렸습니다. 또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예쁘고 귀여운 글씨를 네, 조금 말이 빠르죠. 네, 그래서 좀 더 편하시라고 말을 빠르게 했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좀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잡음도 어제 좀 녹음 과정에서 좀 좋지 않아서 잡음도 좀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이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 원본 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파워 디렉터로 지금 영상 작업을 하고 좀 잘라내고 또 음악도 입히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원본 동영상, 이 원본 영상을 가지고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 파랗게 된 것이 보이시죠? 표시를 해드리면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줘서 파랗게 만들어 놓고요. 상단에 도구 이 부분에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워 도구가 보이고 또 비디오 속도가 보이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요. 네, 여기 새 비디오 길이 해서 0.58, 네, 58초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부분을 58초가 아니라 좀 말을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은 숫자를 좀 적게 써줘야 됩니다. 한 45초로 한번 해볼까요? 확인. 네, 그럼 바로 줄어들면서 네, 이런 게 좀 생기죠. 이게 지금 속도 조절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으로도 예쁘고 귀여운 글씨를 네,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썸네일 작업은 필수가 돼요.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네, 속도도 빨라졌지만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가 됐죠. 네, 제 목소리 좀 성인 목소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유지하는 속도만 빠르게 하고 목소리 유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비디오 속도에 들어가서 처음엔 요거를 제가 찾지 못해 가지고 이 목소리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속도만 빠르게 하나 좀 여러 가지 좀 검색도 하고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설정을 눌러 보니까 오디오 피치 유지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면 들어볼까요?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네, 제 목소리 좀 느린 제 목소리가 살아났죠. 속도만 좀 빨라졌습니다. 꼭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했지만. 네,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죠. 이 오디오 피치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되죠. 네, 여기 설정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오디오 유지, 오디오 피치 유지. 네, 적용 눌러주시고요. 속도를 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45초를 했는데 30초. 30초를 한번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줄어들었죠? 요즘에는 헤드폰으로도 예쁘고 귀여운 글씨를 클릭 한 번만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속도가 엄청 빨라졌는데 목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디오 피치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 기능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음악을 설명을 할 때 음악을 좀 입히는
네, 요즘에 좀 그런 거를 많이 효과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제 목소리 들리는 것보다 혹시라도 좀 듣기 불편하신 분들의 음악도 좀 들으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라고 음악을 좀 입혔는데요. 네, 음악이 좀, 네, 피아노 음악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좀 올려봤습니다. 네, 다시 들어볼까요?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때 썸네일 작업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예전... 잔잔하게 들리죠? 지금 목소리하고 이 음악하고, 네, 이건 좀 빠르게 해서 좀 듣기가 거북하니까 원본으로, 원본도 좋지 않지만 일단 원본이라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때 썸네일 작업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네, 지금 처음에는 제가 이 파워 디렉터하고 음악을 입히는 그런 방법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지금 음악을 이렇게 미디어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음악이 넣잖아요. 네, 원래 음악은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네, 상당히 소리가 크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작업을 해서 조금 줄인 겁니다. 조금 줄어들었죠. 이 줄이는 거는 제가 좀 원초적인 방법으로 좀 크게 늘려놓고요. 네. 네, 컨트롤을 누르고 이쪽 부분 줄이 좀 보이시죠? 이 줄에다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포인트를 찍어주면 네,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나죠. 여기 이쪽 부분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네, 그러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네, 페이드 인이 되는 게 이렇게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제가 여기도 좀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좀 빨갛게 점이 보이시죠? 여기를 마우스를 대고요.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네, 이쪽 부분에도 마우스를 대고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소리가 예, 좀 작아지거든요. 네, 어제 좀 녹음 과정이 좋지가 않아서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음악 소리만 들으면 네, 좀 작아졌죠? 이거를 좀 키운다면 이쪽에 마우스를 대고 또 컨트롤을 올려서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올려주면 커지죠. 네, 이런 작업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음악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네, 여기 오디오 부분을 음악 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중간에 도구, 파워 도구, 오디오 더킹을 눌러줍니다. 네, 보통 이게 나오면 한 요 정도 돼 있더라고요. 요거를 한 요 정도로 민감이랑 더킹 수준을 이 정도로 바꿔주고요. 100%로 옮기면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들리지 않더라고요. 한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 트랙에 있으면 오디오가 있는 모든 클립에 적용하고 싶으면 여기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오디오 분석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포인트가 저절로 찍혔습니다. 이 포인트에 따라서 음악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배수록표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네, 이렇게 나레이션이 좀 목소리가 좀 커질 때는 음악 소리가 좀 작아지고요. 목소리가 좀 작아질 때는 아니면은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음악 소리가 좀 커지는 이런 오디오 더킹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녹음을 할 때 음악을 입히고 싶다 그러면 이 오디오 더킹 네,
이 오디오 더킹을 이용해서 네, 음악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잡음 한번 없애보는 거 해볼까요? 이렇게 오디오 편집기를 눌러서 네,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잡음을 제거하려면 노이즈 감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미리 보기 여기에서 미리 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네, 잡음이 좀 심하죠? 여기 들으면서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네, 여기서 조절을 하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때 썸네일 작업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네, 좀 변화가 안녕하세요.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잡음이 다 없어졌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여기는 좀 잡음이 심한데 한 요 정도 옮기니까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들어오면서도 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잡음을 한 요 정도 올리니까 잡음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적용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필수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네, 잡음이 조금 목소리는 어색해졌는데 잡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꼭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했지만 네, 잡음이 없어졌고요. 그 전 거 좀 들어보면은요. 모두 예쁘고 귀여운 글씨를 클릭 한 번만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G 하는 이런 잡음이 지금 오디오 지금 편집으로 잡음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들리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는지는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좀 여기 오디오 부분 바꾸고자 잡음을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도구에 들어가서 오디오 편집을 눌러서 예, 노이즈 감소 여기에서 미리 들어보면서 조절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적용 또 확인을 눌러서 잡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게도 잡음 말고도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음성 변환기라든가 이런 거 한번 좀 볼까요?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네, 남자 목소리가 들리죠. 여기 보시면 남자라고 미리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녕하세요. 여자 베스로프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여자 같지? 요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때 썸네일 작업은 어린이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꼭 컴퓨터에서 오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이 부족하니 요즘에는 핸드폰을 돌려도 예쁘고 귀여운 것을 편한 수강면으로 전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네, 완전 남자 같죠.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글씨를 이렇게 올려서 썸네일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이런 재미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음성 변환기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에코도 있더라고요. 네, 에코도 여기를 클릭을 하면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네, 에코 기능이 기본이고요. 소프트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헤비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그 다음에 위스퍼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네, 이거는 메아리처럼 들리네요. 그 다음에 지연 안녕하세요. 베스로프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네, 이거는 교전 선생님이 연설하는 듯한 네, 그런 효과이네요.
네, 이렇게 에코 기능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한번 영상 만들 때 이렇게 변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반대로 잡음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렇게 잡음이 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굴 목소리라고 그래서 실내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울리는 그런 소리 있죠? 여기 잔향을 눌러보시면 네, 그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스로프입니다. 예, 제 원래의 목소리인데요. 안녕하세요, 보스로프입니다. 예, 여기 실내 크기라고 이거를 계속 위로 해주면 안녕하세요, 보스로프입니다. 예, 동굴 목소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보스로프입니다. 이 원본 오디오는 안녕하세요, 보스로프입니다. 이 소리인데 적용되면 안녕하세요, 보스로프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적용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것도 원하면 적용을 누르고 또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오디오 편집을 할 때, 음악을 오디오 더킹이나 또는 속도 조절 이런 걸로 음악 편집을 자유롭게 해서 유튜브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영상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